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엄마 얼굴을 보면, 간상을 보면 참 이쁜 얼굴이시고, 고생고생 안 하고 살다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것 같은데, 고생고생만 하다가 사셔. 고생고생해서 진짜로 고생고생만 하시다가 살고, 고생고생했어요. 네. 엄마 사주에는 내 일부종사, 그러니까 흔한 말이지, 일부종사, 이부종사, 삼부종사를 못하고 살으라 해요. 어? 맞아요. 내 신랑이 있어도, 신랑 없어져. 아니, 내 신랑이 별거요. 있어도, 어? 사고를 치고 나가라. 이별을 해라. 또내 신랑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라. 어? 신랑이 있어도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벌어서 돈을 대주라. 어? 대주고 살아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어? 맞아? 응. 근데 엄마, 엄마는 문서를 가지고 어? 몇년 전에 내 문서를 가지고 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까? 이 집, 지금 엄마 사시는 집 말고, 그래요. 그 집이 그냥 싸게 그냥 빚 때문에 그냥 팔았어요. 빚이 많아서 팔았는데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어머나. 지금은 그때 내가 1억 9천에 팔았는데 지금 5억이 가요. 그래서 지금 올 10월 달까지 거기서 살다 나왔는데. 그거를 팔고 나와서 아니, 그 파는 거는 지금 한 19년도에 팔았고, 지금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도 팔고 거기서 살다가 지금 나온 거는 11월 달에 새채를 말아먹었어? 나왔지. 세채 정도 돼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새채를 사서 다남 좋은 일을 했네. 아마. 예, 맞아요. 엄마가 급하니까 급할 때 내가 현금을 내 손에 쥐어야 되니까, 내 현금을 쥐어야 되니까 그거를 팔았어. 근데 남한테는 싸게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완전히 돈 흘러가고, 후두를 쳐서 그거를 팔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한테 내 손에 돈을 쥔 돈은 별로 되지를 않노라. 그러니까 문서 가지고 사고를 쳤느라 지금 그래. 아,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엄마, 무슨 사람을 데리고 뭐를 찍어내는 일을 하세요? 맞아요. 하고 있어요. 뭘 찍어내는 프레스 찍어, 그쵸? 물건 찍어내요. 근데 왜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소리는 물론 하고 있지. 가동은 하고 있지. 근데 엄마하고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 맞아요. 엄마하고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소리는 이게 코로나 전부터 엄마 내가 예를 들어서 24시간 가동할 거를 지금은 반나절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대요.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엄마가 중소기업을 뚫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지금 다 퇴짜를 놓고 있는 형국이에요. 맞아? 그래요.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사기쳤어? 아니, 사기친 거는 아니고, 배신 때리고 갔대. 아니, 있어, 있긴 있는데, 아파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것도 그러는데, 엄마가 지금 이거를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 중인 거야? 그래요. 엄마가 오늘 점을 보러 온 거는 이 가게를, 공장을 접을까 말까 지금, 문제가 있고, 그거를 결정을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받을 돈이 있나요? 내가 줄 받을 돈이 돈이 있는, 줄 내가 줄돈 돈이 있는 많아요. 거야? 받을 돈이 있는 거야? 왜이 말을 하냐면, 내 눈에 빨간 딱지가 붙일까 말까, 붙일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어서 엄마한테 여쭤보고 있는 거야. 공장에. 지금 빚이 내가 또쓴 돈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그냥 그 한다 그래요. 그 맨날 그냥. 오늘 손님들은 이 산소 때문에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엄마네 누가 산소를 갈아엎었어? 안 갈아엎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갈아엎었다는 소리는 누가 이장을 하셨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전 몰라요. 몰라? 왜 산에서
부는 바람이 엄마한테 지금 그 바람을 막고 있다라고 지금 그러지? 어? 3년 전, 4년 전부터 엄마 힘들기 시작했어? 맞아요. 3, 4년 전부터 내가 죽을 만큼 힘이 들으나 지금은 엄마가 조선 두발 들으라 말라 지금 그 시기가 와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요. 참양 어깨가 많이 무겁겠네. 뭐. 그리고 있는 사람도 지금 다 나갔어요. 지금 있는 사람요? 아, 그냥 일은 해요. 와서 하긴 하는데 아프니까 제대로 못 하고 그냥 그래요. 도와주긴 오긴 오는데 옛날처럼 못 하죠. 이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엄마하고 인연을 맺을 일이 있다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인연을 맺은 게 아니라 지금 소띠가 몇 살이에요? 61년생인데 61년생이고 3월 8일생이거든요. 그분이 인연을 맺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일을 많이 일거리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인연을 맺을 일이 분명히 있다. 엄마를 살려줄 일이 예. 분명히 그 사람이 있다. 많이 도와줘요. 지금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는 거, 엄마의 배필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배필이 아니고 공장을 얘기하는 거야. 예. 지금 엄마가 엄마를 지금 일부 종사 이부 종사 못할 사주인데 그 배필이 지금 뭐가 중요해? 내 말은 엄마가 지금 이 공장을 접느냐 못 접느냐가 지금 엄마가 그 길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고. 엄마 공장을 살려줄 수 있느냐, 못 살려주냐가 그 사람이 저기가 있다고. 인연을 맺어줄 사람이 지금 올해, 올해 다시 연결끈이 이어진다는 걸 말을 해주는 거야, 엄마한테. 맞아요. 그분이 일거리를 갖다 주고 그래요. 올해, 엄마가 몇 살이에요? 좋아요. 67. 61고? 엄마 3년을 어떻게 버틸 거야? 이거보다 죽어라, 내 3년을 잘 버티시면 이 공장을 분명히 꾸려나갈 일이 있고, 3년을 죽어라, 죽어라, 뭐, 거기에서 엄마가 지면, 엄마는 정말로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내가 3년 전부터 앞으로 5년까지, 6년까지만 잘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다가는 은행에 압류가 분명히 들어올 일이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오지는 않아 보여. 그 사람이 엄마한테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줘요, 그분이. 많이 도와줄 것 같고, 일적이나 금전적이나 많이 엄마를 많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 밀어줘, 같아. 밀어줘. 그 사람을 많이 이용을 해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많이 엄마가 도와달라고 조금 많이 얘기를 하시고 나면 이분이 그래도 엄마한테 크나큰 은인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응? 그러고 나면은 나는 올해 가을, 내년 봄까지만 잘 넘기고 나면 다시 옛날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찍어내는 게 바쁠 어떻게 일이 있, 찍어내는 게 보여요? 그리고 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플라스틱 아니 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뭘 찍어내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찍어내는 거. 그게 막 바빠야 되는데 그 기계가 놀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고. 내가 그리고, 지금 끄고 나왔어요. 엄마 이 공장을 언제 이사하셨어? 10월달에. 이사하지 말아야 될 공장을 왜 이사하셨어? 아이 주인이 나가라 딴 데로 이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그 이사해놓고서 엄마 거기에서 말렸잖아. 순간에 이사하지 말아야 될 터도 이사를 했노라. 이사를 해놓고 내가 지금 많이 답답해라. 가게를, 거래처도, 뺏기지 말아야 될 거래처인데도, 그냥 마음들이 등을 돌려서
안 오고 있노라. 지금 그러고 있다고. 엄마 이사도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 아니, 그건 올해, 너무 올해, 비싸서 거긴 올해, 내년만 잘 넘기고 나면 다시 엄마가 바빠진다는 소리는 들려요. 그래요? 어떻게, 나도 여태까지 봐도 이렇게 그냥 쫙 찍는 거 말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저도 좀 이런 걸 좀 보러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찍는 거 보인다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찍는다는 건 처음이야? 네. 그건 점을 잘 봐준다는 소리야? 잘 봐준다는 거지. 잘 봐주는 거야? 네. 진짜. 이게 이렇게 찍어낸데, 찍어낸데, 기계가 막 찍어내는데 그 기계가 잠시 찍어내는 소리가 뜸하다. 그러니까 막 24시간 가동을 해야 될 거를 반나절만 하고 있다. 왜냐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나 좀 알아주는 기업 업체에서 그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잠시 잠깐의 등을 돌았다. 터에서 아직 합의를 못 받았노라. 터에서 합의 받아놓고 나면 괜찮아 엄마.